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쵸? 여기까지 이게 뭐죠? 역장 데이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거 두 개 만들고 이거 만들고 원투까지 에너지 과학팩 원투까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만들면 되죠. 에너지 카탈로그. 이걸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카탈로그는 총 4개에다가 100도시 그리고 연구 서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놓고 이게 조금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100도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한번 해본다 했을 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넣고 어차피 긴팔 놔도 돼요. 긴팔 놔도 되기 때문에 놓고 여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다 100도씨가 파이프가 이렇게 오고 그쵸? 이렇게 오고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기서 점프하고 들어오고 넣어줘도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놓고 똑같이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놓고 연결해주고 넘어가고 아니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도 긴 팔 짧은 팔 놓아주시면은 되겠는데요? 이거를 한 칸씩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놓고 그 다음 이거를 하나 더 이렇게 붙여서 놔도 잠깐 이제 나가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쪽 나가는 쪽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되겠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도씨가 여기로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25도씨가 나가는 쪽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연결해주면은 이쪽으로 25도씨를 보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25도씨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100도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0도씨는 여기 있죠? 이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딱 끊어주시면은 100도씨 들어가죠? 됐습니다. 여기 전기를 전기 좀 놔주고 전기 놔주고 한 칸 좀 띄고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칸 띄고 이 정도 띄고 이 정도만 만들어도 문제 없어요.
이 정도만 만들어도 문제 없고 이쪽에 쭉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제 여기는 어떻게 뭐 놨었지? 속도 모듈 났네요. 속도 모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모듈 놓고 와우 그거 없구나. 자 그러면은 잘 되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잘 내려오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건 이거 만들면 되죠. 이거 이거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만들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카탈로그 자체를 그리고 마이너스 273도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273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거를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만들까?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딱 많이 초반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딱 만들 종류만 만들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슈퍼컴퓨터 놓고 들어가게 놓고 여기도 이제 이거 통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렸죠. 중요 데이터 카드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카탈로그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 데이터 카드 가지고 오고 에너지 통찰 여기서 나오고 됐습니다. 완벽히 끝났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 두 번째 지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걸 가져올까? 나중에도 이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대충 하자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놓고 넣으면은 100도씨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가고 통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하나씩 넣다 보면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데이터 카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요청 상자로 놓고 따로따로 하죠. 여기다가 중요 데이터 카드 100개 요청을 하면은 되고요. 여기 넣으시면은 중요 데이터 카드 완성됐고 홀륨판에다가 이쪽은 홀륨 케이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모듈 놔주고 아 여기도 조금 속도 모듈 못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끝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빼고 이쪽으로 쑥 나가면 되고 선별 투입기를 놓고 여기도 선별 투입기를 놓고 여기도 다 한 칸씩
2칸씩 하죠. 2칸씩 하고 여기다가 망가진 데이터 카드 놔주시면 되고, 망가진 데이터 카드,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놓으시면은 됐습니다. 가지고 오죠?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 완성이 되고, 첫 번째 거는 이제 통찰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통찰이 어차피 지금 통찰 나오고 있거든요. 이 통찰이 원래 이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면 딱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쪽이랑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통찰 들어가고, 이제 훈륜판인데 여기 지금 훈륜 케이블이 이쪽에 있어요. 그쵸? 훈륜 케이블도 여기 있고, 훈륨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오면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오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 라인 타고 들어가지. 이쪽 라인, 이쪽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해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니까 이쪽 라인에 맞춰서 뿅! 뿅! 넘어가시면은 두 줄 라인 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든 대충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긴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시면은 됐죠? 이게 몇 개지? 20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2개.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거 놓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첫 번째 거 완성이 되면 이제 두 번째 거 연속으로 넘어와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넣어주고요. 여러분, 신호기 완성이 됐어요. 지금 완성이 된 거고, 여기다 신호기를 놔줘야 되는데 지금 신호기가 없어가지고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1, 2차 과학팩, 에너지 과학팩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날아가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완료했기 때문에 세 번째 과학팩 완료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100개, 얼마 필요 없죠? 60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륨 케이블 다 있어요. 다 있고요. 이것 다 있어요. 나이스. 금방 또 3단계는 완료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홀륨 솔레노이드만 만들면은 이것도 완성이에요. 금방 되겠죠? 이게 문제인데, 철막대기 홀륨 케이블 희귀한 금속. 아우, 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간단해요. 오케이. 홀륨 케이블, 철막대, 희귀한 금속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과학비도 금방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걸 먼저 하는 것보다 이제 캡슐, 지금 미타멜란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좀 남은 시간에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주 캡슐 이쪽으로 와서, 지금 여기는 어차피 지금 에너지 과학팩 첫 번째가 오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작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와우. 여기도 두 번째 하면은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홀륨 솔레노이드도 완성이 될 테니까 저희는 뭐다? 이제 우주 캡슐. 우주 캡슐을 가야 돼요. 폭탄, 폭발물 있는 곳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장비를 체인지. 체인지, 야, 이런 거 말고. 오케이. 끝. 다음 이거 가지고 온 다음에 체킹 하면은 부족한 것분들을 다시 가지고 올 거고.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야, 너 이렇게 많냐, 이거. 오오오, 어이구.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더 이상. 여기도 이미 척엔 지워져 있기 때문에. 척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많다. 한 덩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서 우주 캡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밀도 구조물, 단열재.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구리. 우선 이 세 개를 가지고 와야 돼. 폭발물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마지막 우주 캡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홀륨 솔레노이드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용도. 총 21곳에 소용이 되네. 보시면은 이거 건물 만드는 거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빼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건물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렇죠? 이것도 뭐 그렇게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건물 만드는 곳에다가만 놓으면 돼요. 건물 만드는 곳. 간단합니다. 굳이 대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거 다 대량을 또 해놔야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기서 먼저 가져와야 될 것이 저밀도 구조물. 저밀도 구조물이랑 단열재를 하나로 놓고. 오케이. 저밀도 구조물, 단열재를 하나로 놓고 여기다가 구리 해가지고 전선 만들고 폭발물 전선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다가 그러면은 가져오기니까 가져오기 이거 놓으시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구리. 구리 한 15,000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이건 간단하니까. 가지고 오면은 되니까. 연결하시고. 여기다가는 저밀도 구조물. 저밀도 구조물. 단열재. 단열재도 가지고 와야죠. 단열재. 만 개.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여기다가 저밀도 구조물. 만 개.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쪽은
다 됐네요. 벌써 다 됐죠. 금방 되죠, 이거. 금방 됩니다. 금방. 너무 금방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3단계 이제 이걸 만들면 돼요. 재료도 간단하죠. 헐륨 솔레노이드만 있으면은 바로 완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다가 우주 캡슐 이렇게 하나 딱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끝. 구리가 아직 안 왔고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폭발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 폭발물은 많이 나와요. 야야야 반대로 이게 반대로 와야지. 그 다음에 구리 자체가 지금 우주 캡슐에 들어가는 게 10개예요. 10초당 10개이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만 만들어줘서 3개 정도만 만들어줘도 엄청난 대량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만 놓아줘도 엄청난 대량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벨트 닦아요. 그냥 이렇게 놓고 벨트도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정말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놔주고 이렇게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놔주면 정말 빠르게 정말 빠르게 나오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뻥 놔주시면 끝. 아마 이게 나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벨트도 이 벨트도 적용 못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됐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 두 줄 라인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왔죠? 딱 맞춰 왔네요. 딱 맞춰 왔어. 저밀도 구조물에다가 단열재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오시면은 두 가지 합체 해가지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마범 예전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모듈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만 넣어줘도 13%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 여기는 아마 이렇게 점프해야 되던가 와서 넣고 그 다음 여기도 점프해야죠. 잠깐만 이게 점프가 아니지. 여기는 여기가 점프죠, 이렇게? 아닌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였던가? 이게 아니었나? 연결하고, 연결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점프하고 이거죠 이거
연결하시면은 끝. 왜 느리지? 왜 느리지? 느릿느릿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딱 이거 여기까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되죠. 됐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사라져버려. 얘들아 여기 다 사라져버려. 내가 할 게 아니야. 건설로봇들이 해. 건설로봇들이 다 해줄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끄시고 여기는 어차피 그냥 하나씩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씩만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놓고 가까이 놔주시면은 에이 몰라 내가 하자 그냥. 너무 많이 뛰었네. 뭐 상관은 없죠?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못 쫓아오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고자 제가 여기다 하나 놓은 거고요. 여기 와서 여기다가 뽕뽕 넣어주면 이제 더 많이 뽕뽕 놔주시면은 됐습니다. 이제 부족하다. 여기 어디 더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줄 더 가지고 오면 돼요. 부족하다 싶으면. 근데 부족하진 않죠. 어차피 쪽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그럼 이제 이 캡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 더 만들까? 이대로 하나 더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리고 구리도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오면 되고 오케이 하나 더 만들죠. 딱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고요. 속도 모드를 한번 낮춰볼까? 지금 전기가 3.6. 2 기가와트 정도는 여유를 둔다 하더라도 더 원자력을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야, 왜 그래 이거 지금? 에이 또. 또 실패네. 또 이쪽 가져야 돼요. 됐고 이제 여기다가 구리 나오는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밑에다가 더 만들면 되긴 하고요. 폭발물이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들어가요. 그냥 이걸로 만족할까?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인데 오케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일 여기다가 놓고 이거 하나면 되는데 원래 됐습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돌 쪽에다가 우주 캡슐을 가지고 와서 돌을 막 쏴가지고 리자 쪽 지금 비타멜란지 하는 쪽에다가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비타멜란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놔두도록 하고 이제 밑으로 가서
와 이게 이거를 제가 안전성을 안정성 어딨지? 이거죠. 로켓 생존성. 이거를 10까지 올렸는데도 이렇게 불시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다. 우주 캡슐. 야, 우주 캡슐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주 캡슐. 다시 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 캡슐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와서 어차피 우주 캡슐은 여기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돌 있는 데다 해가지고 우주 캡슐을 만들고 우주 캡슐 안에 로켓 캡슐을 만든 다음에 자동화를 다시 해줘야 되고요. 아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넣어주면 다시 작동을 하고 집어넣고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캐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해제 목록에서 파울포드 해주시면은 파울포드 가지고 오고 어쩔 수 없다 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간 수밖에 없고 넣고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포드 이 화물포드일 거기 때문에 뿅 뿅 됐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이리듐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 그쵸? 문제없이 여기도 잘 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로켓 있으면서도 잘 되고 있고 이것만 보면 돼요. 로켓이 여기 있고 20K씩 이상 있으면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거다. 비타멜란지가 지금 문제예요. 이쪽 보시면은 루이자 쪽이 아 여긴 이리듐이잖아. 이쪽 모리아티는 갠데 모리티에마 진짜 모리티에마 모리아티는 셜록인데 왜 모리아티가 나오고 그래. 모리티에마 여기서 이제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여기서만 하는 것으로는 약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모래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긴 해요. 여기 모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모래를 충족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래를 돌을 와장창창창창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돌이 있으면 좋은데 이 근처에 돌이 없어요. 여기 있죠? 이 돌을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오기에는 좀 그렇네. 그냥 기차로 하기에도 또 그렇고 벨트로 하기에는 여기가 좀 이 두 군데를 못 쓰게 되니까 문제 있고 그냥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할게요. 저쪽 어차피 가는 것은 제가 여기 타가지고 강제 발송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로켓 캡슐 넣고 강제로 날아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미리 로켓을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없죠. 제가 못 오는데 그럼 아니 좀 빼놓죠 뭐. 여기 있는 걸 좀 빼놓고 제가 타고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난 우주 캡슐도 이제 끝났으니까, 아, 여기가 아니네. 우주 캡슐도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3단계 다 완료가 됐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끌어다 하면 돼요. 이거는 정말 이제 초쪽 가면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 해야 되고, 이게 지금 3단계죠? 한 번 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게 핵발전소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핵발전기보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로까지, 이건 이제, 다음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거 3단계 만들어서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초고속 충전기, 와 이거 로봇, 와 이런 거 다 해줘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고급 테크도 이제 슬슬 해줘야 되겠죠. 상위로 올라가려면은 1000개씩 들어가죠. 이제 또 소재 세 3단계 돼 있고 3단계 돼 있고 이거 이제 4단계씩 해주면은, 와 진짜 할 거 많죠? 이거 해야만 이제 우주선 구조 하중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할 게 아직 많습니다. 모래 쪽 왔네요. 모래 쪽 이쪽 왔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는 것은 제가 이제 따로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우주 로켓 캐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는 걸로 우선은 많이 쌓였죠? 많이 쌓였네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